조성아 왼쪽으로 파이크! 아~ 네. 자, 이것이 지금 가로막혔는데 그렇죠. 이재영 선수의 얼굴 맞고 다시 넘어가서 득점이 됐어요. 기술로 완벽하게 익힐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기술이잖아요. 맞고 바로 맞고 무슨 말씀이세요? 상대방에서 정말 준비하지 못하는 지금 박민희가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차설 왼쪽 최수빈 아, 성공입니다. 네. IBK 이적 후 첫 득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리베로로 들어오면서 리시브를 좀 버텨줬던 최수빈 선수인데 네. 사실 발목이 많이 좋지 않다고 해요. 최수빈 스파이커! 최수빈이 끝냈습니다. IBK가 다시 도로공사를 한 점 차로 쫓아갑니다. 어, 이용환 센터. 아, 너무 붙었어요. 붙었는데요. 그러면서 황승빈. 황승빈이 점퍼 씌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 쪽으로 볼이 많이 붙었거든요. 네. 황승빈의 득점. 12대 11 파이널 세트. 구재영의 짧은 서브. 어디로? 어디로? 전광희 쪽으로! 아,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러면서 황승빈이 연속해서 황승빈. 황승빈을 번쩍 들어안아준 미창원 파르니. 황승빈 득점. 황승빈 선수가 정광희 선수가 급할 때 직선 쪽이 많다는 정확한 판단이 있었거든요. 예. 13대 11. 드디어 빠르게 셋업합니다. 발로 아 많이 걸렸어요. 아, 넘어왔어요. 넘어왔어요. 넘겼어요. 넘겼어요. 레프트 공격. 한성정 앞쪽 떨어집니다. 한성정. 아 분위기를 완전히 살리는 포인트 하나 만들어주네요. 아 좋은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으로도 마무리가 됩니다. 한 랠리에 좋은 수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연달아서 나왔어요. 나왔죠. 합니다. 그 집중력. 그들이 센터에서 공을 돌리기 때문에 석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하네요. 센터스코 3대 0 OK 저축은행의 승리. 여전히 최하위 팀은 OK 저축은행이지만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리카드 상대로 홈 14연패를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왔습니다. 김연아 돌려놓고 공균이 공균이 선수가 끝냅니다. 흥국생명이 센터스코 3대 2 승리를 거두면서 4연패 탈출. 그리고 IBK 기업은행 상대로 시즌 첫 번째 승리를 거둡니다. 아, 오늘 기업은행을 상대로 이번 시즌 내내 좀 열세였는데 정말 좋은 경기, 대등한 경기를 해줬었거든요.